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대표 크리미널 IP에서 어택 서페이스 매니저먼트, 요거는 이제 B2B하고 관련된 게 기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겁니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ASM 쪽에서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의 자산, 아마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공 서비스나 이제 금융 쪽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회사 서비스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미널 IP 쪽에서 수동으로 하나씩 찾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자산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패치할 것이나 취약점들,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취약한 사이트들을 몇개 이렇게 등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료 서비스 솔루션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후에 면접을 보실 때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도메인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요 메뉴인데, 요건 어떤 거냐면 이제 모니터링, 이것도 모니터링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까는 이제 불필요한 포트하고 이제 취약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SSL 관련된 이런 인증서, 암호화 방식이나 만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비스가 어떤 기술도 표면에 노출되는 것들이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특히 이제 인증서 만료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하루라도 늦으면은 이 SNS 쪽에서 막 인증서 오류가 났다, 이게 뭐냐, 이게 접속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증서 만료일과 관련된 것도 별도로 이제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SL 통신과 관련된 그런 암호 방식도 있고, 특히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CV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취약점들이 여기서 혹시나 노출되고 있는가. 물론 이게 이제 노출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취약점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버전 정보 기준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테스트로 그냥 두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머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하나는 이제 케어서트, 우리 국내 한국인터넷진흥원 그쪽에 관련된 그 도메인을 한번 좀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나, 그다음 제가 잘 많이 가는 사이트가 이제 팩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것을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네, 테스트이고, 그룹도 테스트로 해서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정보들이요. 그럴 때는 이제 정보들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고요. 요것을 이제 도메인 서치를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없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뉴 스캔을 누르셔가지고 현재 요것을 이제 스캐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이렇게 스크립트, HTML 페이지하고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표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도메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뭐 피싱 사이트 여부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출되는 그런 버전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크리미널 I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캐닝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약50%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크리미널 IP를 제가 설명했듯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 요거는 안전하다로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SSL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것보다도 여기에서 정보들을 예,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약점은 없죠. 여기만 이제 일부 정보들이 그 표면적으로 이게 그 악성 코드 어떤 패킷들을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보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타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인증서 만료일 같은 경우도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서비스들을 보면서, 아, 요거는 상당히 좋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보안 담당자를 했을 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ASM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크리미널 IP 쪽, ASP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은 아마 안내를 드릴 겁니다.